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제 상당히 아직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어제는 유튜브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안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아쳤네요. 자, 가장 저점을 깨는 이게 제가 이때 금요일 날 저녁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현실화가 자꾸 되는 모양이어서 상당히 어렵다. 시장은 그죠? 또 내려갔습니다. 자, 이게 추세가 뒤집어 보면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시장이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건 여러분은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뭐 지수가 뭐 다시 올라서 3,400포인트 간다니, 3,700포인트 간다니 이런 얘기는 믿지 말라. 지수 예측에 대해서 뭐 대형주 장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오미크론 충격파에 지금 세계 시장이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시장도 상당히 조정받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역시 상당히 아픈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1000포인트를 무너뜨렸고요. 근데 이것을 뭐 예측을 해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대형주 장이 온다는 둥, 뭐가 온다는 둥, 여러분이 그렇게 현혹되면 자 이제 어쨌든 미국이 어제 오미크론 공포의 잠재 이제 그다음에 봉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것이 이제 장좀 이틀 동안 올라왔던 것이 이제 시젠이었었고요. 진단 키트 그죠? 그다음에 이제 랩지노믹스 그죠? 네. 그다음에 진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죠? 일단 뭐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것은 역시 진단 키트가 역시 시젠하고 그다음에 누구냐 하면 랩지노믹스. 일단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우리 위원들한테 이미 여기서 그쵸 뭐란 얘기를 했냐면 어제 그쵸 어제 지수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 일요일 날 제가 시스템 매매로다가 좀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다 파는 게 아니고 시스템 매매로 현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장이 또 폭락을 오면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결국 현금 확보를 좀 해서 올라갈 때더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이미 시스템 매매를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그냥 잠잠하게 가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 상상 이루다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해버렸죠. 아까는 8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지금 올라온 건데요. 이게 아마 마지막 저점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다시 5일선 올라타는 양봉을 만든다면, 이때가 이제, 2020년 3월달에도 똑같았죠. 대규모 폭락이 오고 나서, 그죠? 대폭락이, 장대양봉으로 대폭락이 나와서 반등을 했는데요. V자 반등을. 그건 아직은 뭐 조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죠? 자, 추세는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 중이거든요. 급락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하락 중이다.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깨지 않는 게 좋겠다. 계속해서 이제 유료원들하고, 이분만 깨지,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했으면, 쓰리 바닥을 잡고 갈 거지만, 그것도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당히 어려운 장에 위치해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와장창 흔들어 가지고요.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그죠? 자, 그러면 다 팔아야 되나? 지난번에 2020년 3월 때도 저는 뭐 우리 일원들을 다 팔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팔게 되면, 현금 확보한다고 다 팔게 되면, 만약에 반등을 강하게 올라올 때, 급락이 오면 급등이 오는 거고, 급등이 오면 급락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급등으로 갈 때, 여러분이 주식수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이겨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원칙입니다. 제 원칙은 어떻다. 이래서 뭐20%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어제 시스템 매매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겠죠. 어제 막판에 그래도 올라와 주는 바람에 시스템 매매를 했으면 더 좋은 길이 열렸을 텐데요. 어제도 못한 사람들은 오늘 새삼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손실이 크다. 그죠?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트를 갖다가 첫 번째가 이제 포트를 가장 이제 잘짠 사람은 그걸 이제 뭐 맞짱 떠야 되겠, 존버해야 되겠죠? 포트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 그죠? 종목을 너무 많이, 종목백화점을 만든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죠? 종목백화점을 만들어서, 이번에도 새로 주신 분이 종목백화점을 만들어서, 이걸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종목백화점이 정리하기도 어렵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트를 조정한 사람은 어쨌든 뭐, 포트를 뭐, 1억이라고 그러면 뭐, 10개에서 20개를 보유했다 그러면 일단 존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금을 확보, 현금을 일부 10 내지 20% 정도 보유했다면 상당히 좋겠죠. 주식에 폭락했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올려가는 방법. 그죠?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택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지수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모든 종목을 갖다가 자 모든 종목을 손절한다. 이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막상 이게 반등을 할때 나는 모든 종목 손절했을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 나는 갖고 있지 못해서 수익을 키우지 못하는 결과가 2020년 3월 달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전에 또 2018년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것은 끊임없는 시장의 역사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죠? 그래서 포트를 잘 짰다면 그냥 존버하시는 거고요. 떨어지건 말건 내가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그죠? 무조건 다 자르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가 가장 나쁜 종목을 지금 비중을 줄여놓는 현금을 갖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은데 어제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뭐 우리 일요일 날은 우리 일요원들 이미 일요일 저녁에 대응 전략을 했지만 무료 방송에서는 해주질 못해서 조금은 아쉽다. 그렇게 아직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지금 알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더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냐? 여러분만의 원칙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가 갈 때는 주도주는 지금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2차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주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 반등하다가 그죠? 그치? 아직도 강합니다. 이세 종목은 다 모두 강합니다. 그럴 때 강한 종목은 역시 무너지지 않는 한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또다 잘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죠?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수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사는 거는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랩지노믹스나 진단키트는 또그 정도 시즌이나 뭐 열심히 가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 기존에 손실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개인들이 시즌이나 이런 랩지노믹스를 사가지고요.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어서 손실을 상당히 크게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럴 때잘 대응해서 여러분이 좀 가져가면 그 손실을 갖다가 많이 복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해서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바이오가 이제 진단 키트로 같은 것이 진맥트리스만 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엑세스바이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엑세스바이오 우리 이제 반등이 나갔고요. 그죠? 이런 것이 이제 테마 쪽으로 움직여서 가는 것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대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도 오늘 그 다음에 또 아 주도주가 하나 더 있구나. 메타버스 관련주는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엑세스바이오, 서린바이오 다 이런 것들이 서린바이오는 오늘 떨어졌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나가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 키트로는 아까 시젠이나 랩시녹시스 그 다음에 팬데믹이 와도 대한항공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시아항공 이런 거는 좀 어렵지만 대한항공은 이게 이제 그 화물 이제 그죠? 조정은 받았지만 이 화물선이 많아서 화물 기종이 많아서 아마 팬데믹이 와도 얘는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서 오히려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중소형 그 비행기들이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시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작은 비행기들이 상당히 고객 확보가 어려우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2차전지는 지금 뭐 그렇게 뭐 심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책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는 여러분의 기준이 다 틀리고요. 전문가마다도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예전부터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유료원들을 이끌어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요일날 대응 전략을 시스템 매물에 대응해서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했고요. 본인이 포트를 잘 짠 사람들은 그냥 맞짱 뜨겠다, 존버하겠다 이렇게 제가 했던 그런 날이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장을 왔어서 얼마나 하락하고 멈출지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말자. 그죠? 이걸 무슨 뭐 그죠? 머리를 지지하고 지금 지지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240일선이죠? 240일도 깼고 지금 여기서 주봉을 보면 대세 상승장을 무너뜨리는 직전에 와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을 지금 무너뜨린 직전에 와 있어. 캔들은 이미 깼고요. 그죠? 대세 상승장이 여기서 가서 여기까지가 지금 근데 여기서 이만큼을 깼으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죠? 더군다나 캔들은 이미 네, 60주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다. 뭐 끊임없이 저는 뭐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위험의 요지가 온다. 위험의 요지가 온다 그러는데 막상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현금 확보 전략은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좋은 기업은 역시 시장이 폭락해도요. 다시 캠피 이럴 때 캠피셔의 17가지 미신을 읽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폭락했다 하더라도요. 다시 재상승으로 갈 때는 빠른 속도로 그죠? 빠른 속도로 뭐 이것이 V자 반등이든 쌍바닥이든 그죠? 또는 짝꿍댕이 쌍바닥이든 셋은 다 일단 올라간다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결국 예. 여러분이 대응 전략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둘 이것도 반등 이것도 반등 이것도 반등입니다. 그럼 어디 저점을 잡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점을 잡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면서 추세 전환을 나갈 때 여러분은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구조로 가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오면서 예, 끊임없이 유리원들을 이끌어갈 때 그 전략이 가장 잘 통했다. 그럼 여러분도 그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캠피션은 17가지 미신에서 주가가 폭락해서 다 파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손실을 지워주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 모습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개인 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셔서 나가면 이 장이 어렵더라도 잘 참아내시고요.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은 추가 투자를 막으시고 돈을 갖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할 때 떨어지는 거를 어디까지 떨어진다라고 점치고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가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추가 매수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매수하면 돈이 그죠? 다 떨어지죠. 그죠? 너무 빨리 추가 매수해버리면 돈이 다 바닥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까지는 어쨌든 추가 매수는 절대 금지고요. 그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그래서 추세를 돌려놓을 때 그때 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다는 식으로 매수에 전념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예, 추세 전환에서 갈 때 그때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시장을 지켜보시고요. 또 전금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일부 확보하는 전략 하시고요. 또 내가 뭐 적금을 들고 있다든지 그러면 뭐 적금을 들고 있다면 그거로다가 현금 전략으로 가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이 됐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잘 활용해서 또 어려운 장을 견뎌내서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장의 대응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수익이 점점 더 불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컨디션이 아직은 회복이 좀 덜 돼서요. 많이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셔서 그쵸? 이 어려운 장을 잘 극복해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